롯데칠성 음료의 펩시 제로 슈거가 악취 논란에 휩싸였다.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 펩시 제로 슈거에서 땀 냄새와 유사한 악취가 난다고 지적했기 때문.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콜라 이취 제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탄산음료와 포장 재질의 기준, 규격이 적합했다. 제조 공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취의 원인으로는 여름철 높아진 기온으로 인한 병했고 형태의 변화를 꼽았다. 변형된 입구 틈새로 새어나온 탄산 등 기체 성분이 농축되었다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땀내와 유사한 향을 내는 성분으로 변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자세한 설명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산공정 재검검, 품질검사 강화, 재발방지 대책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제로탄산 시장에서 코카콜라를 제치고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악취 논란으로 위기를 맞았다. 남유진 기자, 허프커리어의 찜의 일. 캄.